3월 10일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 예레미야 2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의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수님은 여리고로 들어가셨을 때 세리장인 삭개오를 만나셨습니다. 당시 세리들은 로마 정부와 백성들의 중간관리자로 마음대로 세금을 징수해서 로마 제국의 일정액만 바치면 되었기 때문에 부정축제를 많이 했고 그래서 면허증 가진 강도라는 별명을 가졌습니다. 그는 그렇게 권력을 이용해서 부정적인 방법으로 부자가 되었지만 만족이 없고 불안함과 허전함과 죄책감을 안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시라는 소문을 들었기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만나러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키가 작았기에 사람들에게 가려서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되자 길가에 있는 돌 무화과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무에서 내려오라 하시고 오늘 너의 집에서 묵어야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지 아셨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는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고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다른 사람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배로 갚겠다고 새로운 결단을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진 영혼을 다시 찾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시편으로 드리는 기도. 시편 1편 1절에서 2절입니다. 하나님,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주의 길을 쫓는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